자, 완전 망해버렸어. 다시 하는 DMI 보니까 시프트만 했겠지만 도중에 이제 너무 꼴받았어. 돈 막했지. 돈 받고 상점 가서 엘리트 잡고 여기서 자고 엘리트 하나 더 잡고 여기서 강화하는 길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널티가 피해를 받고라서 조금 위험한 선택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후벼파기에다가 드론 넣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반복 조각 모음 축전기는 언제나 넣어도 부담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복도 괜찮을 것 같고, 뇌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중괄호의 속마음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기 싫은 결함 따위를 설명 길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슬라임 잡을 남짓이라서 때 고생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대충 뇌우인 것 깨고 같아서 잠이나 잘 거예요. 뇌우를 짓겠습니다. 와, 이거 오늘도 운이 없네. 빙, 하하하하하하. 빙하는 디펙트 거의 제일 좋은 카드라. 걸을 이유가 없을 듯. 아니? 신성차가 수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약 써야 되나? 엘리트. 엘리트 잡으려면은 공격 카드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빨간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격 카드 좋은 거. 망함. 이색망함. 엘리트 어케 잡음. 일단 딜 늘어나는 거 넣을게요. 엘리트는 잡아야 되니까. 수고. 위험한 길이긴 했어. 죽으면은 다시 하면 돼. 아니, 재밌으려고 게임하는 거지. 전에 DMR 때는 날먹 극혐했었는데 요즘에는 날먹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음. 근데 날먹 하려고 상점 가는 거는 좀 피해가 큰것 같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아님 말고식으로 하자. 아마 날먹 안될것 같아요. 정전기 방전 배터리 충전 눈보라. 보스가 슬라임이지만 지금 눈보라는 쓰기가 힘들죠. 만약에 다음 층에 빙하 나오고 꽃샘 수입 냉정함이 막 나온다면은 눈보라가 좋은 픽이 되겠지만 그럴 확률이 낮잖아. 그래서 아마 정전기 방전이나 배터리 충전이 좋을 것 같네요. 희귀도 높은 정전기 방전이 더 좋을 것 같긴 함. 정전기 방전은 이제 강화를 해줘야 되지만
엄청 세죠. 근데 강화하려면은 이쪽 불 보고 엘리트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맵이 별로 안 좋구만. 희귀도가 정전기 방전이 더 높은 것도 있고, 물에서 정전기 방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 길로 갈게요. 오늘도 또 되돌리기는 지금 연계될 카드가 없고, 찢기가 이제 맞아요. 죽으면 다시 하는 그래빙 같은 거 설명은 다시 하기 귀찮을 것 같아요. 이 딱히 11덩어리 좋고. 설명은 이틀 동안 충분히 한것 같은데 아직도 설명할 게더 있다니 괴롭네요. 그래블리 슬라임 잡을 때 좋겠죠. 폭발 포션까지 떴네요. 이제 레이저 포인터랑 찍기랑 연계할 수 있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이제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의적인 인공지능 같은 카드를 집을 때는 저게 결국에 많은 전투에서 그냥 저주 카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집기 좋은 카드는 아닌데, 일막에는 이제 라가블린도 있고 하니까 어제 깼습니다. 어둠도 슬라임 잡기 좋으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잡을 때 찍기가 좋아서 포션을 쓰냐 마냐 고민이 되네. 엘리트 잡을 때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번개구체나 자동방패를 쓰면 될것 같네요. 후벼 파기가 나쁜 픽은 아닌데, 나중에 후벼 파기가 한 두세 장, 서너 장이 정도 더 나와야 돼서 조금 돈이 잘안 가더라고요. 라가블린이 나오고 처음에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나온 건 너무 좋다. 뭐야? 아, 왜 쓰레기만 나와? 축전기 그만 나와, 거지 같은 게임아. 곱다. 내기 구체를 얻기 위해 꽃샘 추위를 쓰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잘까. 원래 정전기 방전 강화하려 그랬는데 체력이 이 꼴이 나버렸어. 포션은 안 나오면 나올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전투에서는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침 각도 잘 나왔네. 에라이 포션은 아이씨. 되게 찍기 창의적인 인공지능 같은 고에너지 카드들이 있어서 터보가 좋을 것 같고, 터보는 뭐 굳이 이런 카드가 없더라도 터보를 챙기고 드로우 카드까지 챙기는 게 어느 정도 디펙트 운영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허 허허. 버퍼 너무 아깝다. 후벼파기 여기서도 세이라고 상설곤도 나올 것 같으면은 찍기 집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집지 않았지.
엘리트 잡기 좋은 포션을 챙기고 엘리트를 갈 예정이지만 가다가 재수 없어서 체력이 많이 깎이면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빙하는 잘 나왔네요. 마침 터보도 넣어서 고코스트 카드 나온 거는 마음에 드네요. 이제 터보랑 연계할 수 있게 컴파일 드라이버 같은 드로 카드를 챙겨주고 아까 상점에서 버퍼 샀으면은 엘리트랑 보스 잡기 훨씬 좋았을 텐데 돈이 좀 모자랐던 게 아쉽습니다. 전기 언제나 좋다. 부채 10개 있는 거 아니면 공포 포션이 나을 것 같아요. 4개 찍기도 있고 구체술로 채울 만큼 구체는 있는 것 같아서 무지개는 별로 안 땡기네요. 그래도 괜찮으려나? 밀집 없으면은 별로 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데 보스 잡고 핵분열 이런 거 먹으려면은 무지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5환으로 냉기 구체나 좀 더 빨리 채워줘. 창의적인 인공지능 늦게 나온 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허허파괴광선 무지개. 여러 적과의 전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파괴광선도 좋아 보이고, 허퍼는 2막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3막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무지개는 아까도 걸렀으니까 이번에도 별로 안 갖고 싶네요. 딜이 좀 약한 것 같아. 파괴광선이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스유불 망했네. 당장 너무 약해서 세 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당장 세질 수 있는 방울을 고를게요. 멤버십 배달원인데 아귀저금통을 어디까지 버텨야 될까? 바로 엘리트 나왔네요. 덱이 약하니까 최대한 체력을 아끼기 위해 물음표를 좀 많이 볼 거고, 엘리트는 어쩔 수 없이 가고, 여기 물음표에서 상점이 나와서 좀 세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확률이네요. 여기 확정 상점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저금통이 아깝달까. 중화 디펙터 T에 마이면 유튜브 분량 낭낭하게 나오겠네요. 전성주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너무 낭낭함. 매우 낭낭함. 디펙트님 분량 욕심내지 마세요. 평소대로 하세요. 공격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컴파일 드라이버로 공격력도 챙기고 카드도 뽑아서 템포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드로가 증가했으니 에너지도 증가하는 게 이치가 아닐까. 버퍼 좀 줘. 레이저 포인터로 전투에서 체력 손실을 조금 더 낮추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장설군도 있고 오셈 추위가 길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딜 챙겨 오려면은 지금 덱에서는 레이저 포인터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안 나와 왜? 참고? 왜 또 나와?
실제 사격까지 들어가면 이제 딜이 확실하게 올라오니까 실제 사격도 고민은 해볼 만한데 지금 방어가 빙하 하나일 것 같으면은 냉정함을 더 넣는 게 더 좋은 덱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일자 사격이 들어간다고 일자 사격이 쓸모없진 않을 건데. 일막에서 덱이 너무 약했죠. 그래서 방울까지 집었는데 그래도 약했어. 방법이 있었을까? 날 먹혀야지. 뒤에 이제 엘리트도 있고 앞에서 물음표를 밟은 만큼 위에서는 물음표를 안 밟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대충 방어도 올리는 카드라 되게 다 괜찮은 픽인 것 같아요. 보스가 슬라임이니까 오퍼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막 엘리트들 상대할 때 버퍼가 좋거든요. 그래서 뭐야, 안 싸웠는데 왜 체력이 없어? 어? 회식에? 회식에 났으면 덱을 좀 다르게 짜야겠네요. 읽어내기 쓰겠습니다. 방법이 있었을까? 디펙터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었을까? 땅설곤까지?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디펙터 개발하는 메가크릿을 납치해야 하나. 후배 파기까지. FTL까지. 뭐지? 이 정도면은 강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도 DPM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있지. 왜? 선장의 타륜이 3턴째 방어도를 주니까 엘리트 잡기 좋죠. 아! 왜 하냐고 좀 하지마.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아이, 저 후원 감사합니다. 냉정함 결국에 필요하죠. 해시계랑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디펙터 TMI 8월호였고요. 오늘은 디펙터 TMI 9월호입니다. 그렇네. 내 버퍼 다 빠졌다. 바로시 비어. 크크크.
르르르르. 밀집. 슬라임 잡을 때 방전이 안 좋은 건 둘째치고 버퍼까지 있죠. 명중이나 도약은 당장 넣으면 세질 것 같은데 완성되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 당장 부스 잡는 데는 버퍼 플러스 있으면은 비벼볼 만한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싸워보죠. 긁어내기가 이제 파지직을 버리지 않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내 버퍼 엄마. 버퍼 또 버렸어. 어까 멈춰. 와, 노랭이 두 번 때리는 거 봐. 게임 백골도 없고 상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점 보고 망해진 디펙트가 엘리트를 잡고 또 엘리트를 잡고 또 엘리트를 잡고 또 엘리트를 잡고 그러다 보면 깨겠지. 냉정함, 의심, 골드, 알약의 판금 케이블의 조각 모음. 알약이랑 판금 케이블 둘 다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게 좀 아쉽네요. 아니, 다 사면 제거가 안 돼. 아, 다 못 사지. 440. 알약 모음 제거하거나 케이블 조각. 케이블 조각 제거는 돈 되나? 363. 안 되네? 1골드 모자라네?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아, 그래, 1골드 모자란 거 맞네. 헐? 아, 근데 알약은 당장 도움이 안 되는데.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포션까지 챙길게요. 사실 디펙터 TMI 대신에 디펙터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디펙터를 개조했더라면 훨씬 덜 뽑지 않았을까? 라고 할 뻔해. 제가 힘 미처도 안 받아서 라가블린 잡을 때 뽑히네. 오! 큰 거 오나?
에너자이저는 이제 후반에 좋은 카드고 지금은 전혀 쓸모가 없죠. 점액투성이나 마찬가지고 명중이나 도약 엘리트 잡을 때 이제 명중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약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가블린 나왔으니까 이제 우어나 보촉이 나올 텐데 우어면 명중이 낫고 보촉이면 도약이 낫겠네요. 근데 이쪽으로 갈 거면 어차피 엘리트 두 발이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번개 나눠 때리는 거 정말 정말 보기 좋네. 아 이거 때리라고. 쓰레기면 미라손이 떴다. 뜬거우나 우리 결함터니 미라손 먹고도 자기 할 일 못해서 또 죽고 전기구체를 중괄호의 의자에 바르는 내용의 라노벨 추천. 많게. 자 냉기 지금 조각 모음이 있어서 냉기 구체가 정말 좋죠. 4방어에 판금 받으면 8방어. 이제 여쪽 킬이냐 이쪽 킬이냐인데 아니 우어 나올 거면은 이쪽 킬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지? 왜 라가블린 나오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이번 턴에 사는데 다음 턴이 이펙트 꿈나무들한테 저 예. 주일링기가 랜덤 타격인 로봇을 조심해 조심해. 냉기 더 넣어야죠. 디펙트 냉기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백색 손 미라손 있어서 괜찮은 픽일 것 같아요. 일센거 봐. 아 냉기 든든한 거 봐. 최적화 암울한 전망 꽃샘추위. 아니 냉기 더 필요한데 꽃샘추위가 나은 거 아니야? 근데 딜 할 게 너무 없네요. 육강령 잡아야 되는데 강령 잡을 어둠 구체를 챙겨갈게요. 지금 딜 넣을 카드가 없어서 심지어 의심도 있는데 와 부적 조각 모음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걷어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후벼파기는 지금 넣으면은 오히려 약해질 것 같으니까 안 쓰고 싶고 오버클럭도 이제 보스전에서 도움이 아예 안 될 거기 때문에 걷어내기를 통해서 어두움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조각 모음까지 쓰는 식으로. 육강령은 이제 체력 12로 나눠서 공격력이 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공격력이 아니라 두 번째 턴에 주는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보다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명중을 강화해서 명중 이중 시전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딜량은 제일 높을 것 같고
이중시전을 이제 냉정함으로 뽑았을 때쓸수 있도록 이중시전 강화해서 0코스트 만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조각 몸 빨리 나와서 좋네요. 메알까지 나왔으면은 너무 좋은데. 메아리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아 의미 없어졌다. 아이고 의미 없다. 자 카드 복상이 너무 좋게 나와서 뭘 쓸지 모르겠네요. 액트2에서 죽기 싫으면 얌전히 전기 역학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기 딜량도 낮은 상황이고 메아리 너무 갖고 싶다. 이제 2막 보스가 다음 난관인데 2막 보스를 잡을 수 있는 덱은 아니죠. 투사면 어떻게 잡아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메아리가 갖고 싶기는 한데 모르겠다. 미라손도 있는데 파워카드 넣고 메아리 쓰면 더센거 아닌가? 그래도 여러 적과의 전투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라손한테 에너지를 좀 맡기고 아스트롤라베로 파워카드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심 돌리면 제거할 수 있음. 미라손 방열판 나온 거 너무 좋네요. 배터리 충전도 좋습니다. 융합은 조금 애매하네요. 나중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당장 액트2에는 아마 거의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함을 강화하고 일단 의심을 지워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의심을 지우고 엘리트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전기역학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의심을 지우고 엘리트 이쪽 길이나 이제 돈이 좀 된다 그러면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련의 축복 자가수리. 자가수리 옆에 저거 그 강화된 몸체도 엄청 좋았을 텐데.
왜 빡티런? 오바 오바 큐. 아, 때리 충전. 괜찮은데? 어? 어? 큰 거구나? 북전기 싸다. 와, 부채슬로 너무 든든해. 아, 서순됐다. 띠끼 미라손이라 찍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전기역학이면 다 잡을 듯. 첫 턴에 나온 거 좋고요. 뽑기 게임이지. 나올 때까지 뽑으면 100%다. 보스 잡기 위해서 전류 타격을 쓰거나. 아니면 넘기거나. 전류 타격 넣을 거면 이제 나중에 폭풍. 폭풍은 어차피 나중에 나오면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류 타격도 괜찮아 보여요. 미라손, 음식 먹고 지는 디펙트가 어디 있어? 걸라, 5천 시간이. 어라. 냉기가 이렇게 많으면. 당장 전류 타격이 필요 없긴 하지. 융합이 있으니까 아예 컴파일 드라이버랑 눈보라가 좋을 것 같은데. 냉정함을 강화해주고. 드로우 너무 안 좋다. 냉정한 플러스 너무 좋아요. 허보도 진짜 급하겠는데. 미라손이 많은 부분을 컴파일 드라이버나 눈보라 나오면 넣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할게요. 일제사격도 나오면 쓸 것 같아요. 일제사격, 눈보라, 컴파일 드라이버 이런 거 넣어서 그런 걸로 이제 일 마무리하고 합하기 허보
핵분열 이런 걸로? 템포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냉정함이 되게 세장이나 있는 거는 너무 호감이고, 에너지만 잘 챙겨가면은 클리어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펌드 줘. 나 죽어. 이펙트 인생 끝난다. 이펙트 인생 최대 난관. 역학만 빨리 났어도. 후벼파기로 딜하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냉정함이 많고 에너지가 없잖아 지금. 에너지가 없고 냉정함이 많으면 후벼파기가 좋은 선택지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일제 사격이 제일 낫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소비나 증폭. 방열판 미라손이라 증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비가 강화돼 있네. 모르는 건가? 모르는 건가? 소비 강화돼 있는 거 너무 호감인데. 깨어난 자 생각해서라도 하나 들고 와줘. 저는 반피아리가 되면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합시다. 말로 하는 사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약하구나. 융합이 아까는 별 도움이 안 됐지만 이제 는 도움이 된다. 연막탄. 와, 서지 편향. 일단 미라손이라 파워카드 3개 다 호감이고, 다 좋은데.
기계학습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버퍼. 버퍼나 기계학습. 편향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밀집이 너무 많아서. 물론 많을수록 좋긴 한데. 워서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룬 피라미드다. 100배터리 놓고 컴파일 드라이버 넣고 템포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 룬 피라미드 배터리 충전도 좋을 것 같고요. 3에너지 덱이라 핵배터리가 나아 보이기도 하고. 뭐 선택지가 좋아서 고민되는 거니까 뭐. 백용한 망치도 엄청 좋아 보여요. 되게 뭘 먹었어도 게임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블리트 가야 되니까 이쪽 길로. 컴파일 드라이버 어디 갔냐? 미라손 방열판이면 거부할 수 없다. 허브 오더를 고가야 될 것 같아요. 미친 어둠이. 어둠이 수준 실화냐. 지금 소비 있어서 축전기 좋을 것 같은데? 방열판도 두 개나 있어서. 이미 구체 슬롯이 12장이라 12개라 밀집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디스크라면 환영이다. 강화할 게 걷어내기, 엑소 냉정함. 아니 1층이었으면은 개쩔었는데. 근데 이제 미라손이 영코 카드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후비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다크의 기본 전략은 몸통, 박치기 디펙트의 기본 전략은 탄수 박치기입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쓰레기 캐릭터입니다. 이세 말 하십시오. 이영코 카드 왜 안 썼지? 이제 창의적인 인공지능 정도만 나오면
끝이 아닐까? 핵분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공격 카드는 이제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구별 파기 한 장만 돌려도 쓸 것 같아요. 따지직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로시님 잡고 성범이 들려요. 죄해주세요. 예. 공범 디펙트를 향한 내 마음. 아니 소비 왜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지. 구로시는 또 누구야? 구로시. 오로시. 어이구야, 메아리가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가로시 가로시 드드 드드. 어싸. 방열판 미라손이 너무 강력한 조합이라. 아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혼날 뻔했어. 근데 인류물이 너무 잘 나와서 와 300원 눈 핥히기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깨어난자 엄청 화났을 거라서. 리빙 포인트. 화난 사람의 눈을 핥히면 진정이 된다. 와. 그라데이션 쩐다. 인디아나. 이게 옳게 된 드로그 아닐까? 이렇게 나오면은 심장이고 창방이고 다 부술 수 있는데.
죽이지 마. 아니야, 죽여도 돼. 불피었네. 머쓱. 제귀. 제귀로 융합 돌리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눈보라로 창방 대비하기? 근데 어차피 전기역학으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부정 탈까봐 깬 것 같다고는 못하겠다. 이러다가 억가당해서 돌아박는 게 슬더스잖아. 원데이 투데이 아냐고. 딱 이렇게 위에다 수장 잡히고 창방한테 두드려 맞고 심장이 막 타치고. 경험담이잖아. 그리고 나만 경험한 것도 아닐 거고. 컴파일 드라이버가 지금 첫 회 잡혀도 세 장이나 뽑기 때문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는 비밀이구나. 그래, 뭐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좀 맞긴 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다 했네, 다 했어. 달팽이는 잡았고. 포도. 포도가 잘한다. 봉봉. 야중 바로. 큰일 났다. 진 보스 나왔다. 내 발이.
아니 도라이겐 수비 두 개 잡히는 거 봐. 개업 겸네. 아이 맹성함 다 어디 갔냐고. 우와 즐겁다. 소비를 지켜야 해. 완막되지? 천천히 소비 쓰면서 합시다. 다 깬 거니까. 다 했네. 다 했어. 배치 웠다. 봉. 컴파일 펀치. 이러면은 후배 파악이 괜히 들어왔다. 아쉽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나는 사람 갈비뼈 때리는 법을 배워볼게요. 기초, 카드에서 주먹을 골반뼈 라인까지 내려주세요. 사과 소리 안 쓴 거는 직선으로 뻗으면 까마귀 키 몰라서 그래요. 적당히 이 페이즈 때 써야 됩니다. 그럼 안녕. 메아리 강화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못 쓰면 못 쓰는. 못 쓰면 망한 거임. 조개 화석은 고동에 빠질 것 같아요. 아 다 있네. 그래. 방열판도 있겠다. 뽑아본다. 겉불? 허브 플러스 없냐? 없냐? 응 없어. 빙하. 빙하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은데. 냉정함 너무 많은데. 빙하 필요 없는 거 아님? 빙하 안 쓸란다. 걷어내기랑 터보 쓸란다. 터보 강화 안 돼 있는 거 킹 받네. 마음이 바뀌었다. 빙하 쓸란다. 갈대 같은 디펙트 밤. 정혼돈. 자, 방열판이 나왔어야 했다. 일단 피우상으로 힐이 되기 때문에 창방에서 조금 맞는 건 괜찮다. 근데 봅시다. 일단 드로 먼저 보자. 방열판 뽑아보자. 폭풍 났으면 잡은 것 같습니다. 방열판 어디 간? 어? 실수다 실수.
방열판 여기 있었네. 없는 줄 알았네. 씨. 메아리야, 내가 널 강화했어야 했다. 장방 퇴치 완료. 포벌 완료. 병 속의 불꽃. 컴파일 도라이버가 첫 회 잡혀도 세 장을 뽑으니까 컴파일을 넣죠. 지금 방어카드 너무 많아서 방어카드 더 넣으면은 템포 떨어질 것 같아요. 냉정함이랑 빙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홀로그램으로 이제 터보에서 나온 공허 찌꺼기 없애거나 증폭을 가져와서 증폭 한번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마지막 층에서 먹는 게 일반 카드라니. 아이고 한 장 더 뽑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선생님. 자가수리님 제발. 제가 명말못이라 그런데 TMI가 토너와 마트풀 아이스크림 맞나요? 네. 네 메아리. 이거는 뽑아도 못 쓰니까 넘어가죠. 아니 뭐 증폭을 전기역하게밖에 못쓰냐. 갓게임이네. 뭐 그냥 운이 없는거니까. 공업바 해줘. 이런 동물 빼고 눈알 키고 전기가 더 필요해. 전기. 이런 똥망 게임. 부채 좀 빨리빨리 밀어봐봐. 이겼다. 심장 어접색. 아유 고철 로봇. 디에마이네 해도 그냥
그냥 감성으로 하는 거 아닐까? 디펙트한테 이론이 있을까? 침장하셨어요. 이틀간 트라이하며. 디펙트는 감성이다. 다시 티키네 마이로 달달했는데 빨리 끝나 아쉬운 그로시민 개촌. 황금 케이블 산 게 더 낫던 것 같죠? 아님 말고.